안녕하세요. 교직원공제회 회원 여러분, 더케이 크리에이터 박준열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연극 카르멘을 보고 왔는데요. 할인받을 방법이 많지 않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 누릴 수 있었던 할인 혜택에 열정으로 가득했던 카르멘 후기까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카르멘은 프랑스의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에의 소설이었는데요. 조르주 비제가 오페라로 만들면서 더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카르멘은 모르셔도 아마 이 음악 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번 세종문화회관의 카르멘은 연극으로 재탄생되어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하지만 좌석 가격은 3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이고 일반인들은 특정 날짜 아니면 할인받을 수단도 없어서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문화공연 탭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선택해주시고요. 할인 인증번호를 확인하신 뒤 예매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원 전용 예매창이 뜨고 여기에 할인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연극이나 전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카르멘은 현재 40%나 할인을 하고 있네요. 클릭해보겠습니다. 회원님들 보이시나요? 아까에 비해서 정말 저렴해졌죠? 저는 기왕 저렴해진 김에 알석으로 예매를 해봤습니다. 이제 연극 카르멘을 보러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볼까요? 네, 이곳이 바로 연극 카르멘을 볼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냥 나들이 나오기도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광화문 책마당이 열리고 있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느낌도 참 좋았고요. 이렇게 서울 썸머 캠핑 가든도 열리고 있어서 축제 분위기에 더불어 푸드트럭까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탁 트인 광경과 카르멘이 하고 있는 M시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매 티켓을 수령하고 팜플렛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었는데요. 곧 공연이 시작되어 바로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봤던 연극이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세비야가 배경이라 매우 열정적인 음악이 돋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커튼콜 영상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춤과 연기는 더더욱 격정적이었습니다. 이 커튼콜 영상의 분위기만 보셔도 벌써 투우장에 간 듯한 느낌이 느껴지네요. 연극이 종료되기 전에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